아까 그 이혜리 씨 질문했잖아요. 네. 이혜리 씨는 여자고 이건 남자. 네, 제가 이게 TV를 보다가 이제 어? 이 사람 좀될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네. 받아갖고 한번 여쭤보려고. 김민규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94년생 개띠예요 이분도. 오, 이 사람 왜 나랑 생일이 똑같아? 12월 25일이에요. 너무 시꺼맨 놈. 성탄절이네요. 네, 저도 성탄절이라. 생일 똑같네. 귀엽네. 거의 10살 차이 나는데. 김민규 씨인데, 네. 이분이 어떻게 될 건지, 잘될 건지, 그렇게 막,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배우는 아니에요, 아직.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어떻게 될 건지. 재주가 많아요. 일단은 재주가 많고, 푸근한 이미지. 푸근한 이미지 뒤에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복도 많고 엄청 잘될 남주혁 같이 될것 같아요. 아, 남주혁 씨야? 돌아가신 네. 분? 아, 네? 아, 김주혁이지? 아, 깜짝 놀랐네, 씨. 남주혁 씨처럼 아, 나 시꺼멘 나가네요. 아, 김주혁 씨지. 아, 씨. 저 정말 저 진짜 놀랐어요, 저도. 남주혁 씨처럼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성격도 한 가지로 이렇게 막한 가지만 꾸준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안 돼. 욕심이 많아서, 일욕심이 많아서 일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쉬면 안 돼. 하고 하고 또 하고 그 노력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력한 만큼 운도 잘 받는다 그래요. 운만큼 따라준다 그러세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남주혁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시네요, 할머니가. 남주혁 씨가 누구예요? 모델 남주혁 씨요. 잠깐만 제가 바로. 네. 놀랬어. 내가 김주혁 씨그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안타깝지만 안타까워서 아 좋은 배우였는데. 아 남주혁 씨 네. 이분 어때요? 남주혁 씨는? 그분은 아직 자기 스스로 간에 네. 그분은 100%다안 보여줬다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분은 100%다안 보여줬다 그러세요. 남주혁 씨는. 아. 이분도 잘생겼네. 인복이 많아서 예.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줄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로 이미지가 세 보일 때도 세 보이지만 보편적으로 웃을 때 푸근한 이미지라서 남주혁 씨도 예. 또 일욕심도 많고 이분도 또 재주가 많고 그러면 김민규 씨도 잘될것 같아요, 아예? 올해 한번 크게 뜬다 그러세요. 김민규 씨가? 네. 올해 한번 작품 하나 하는 거 있는데 예. 이거 좀 좋다 그러세요. 이걸로 그 배역으로 또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대요, 할머니가. 대학을요? 네, 악역하면 참 잘하겠다 그러세요. 악역하면 참 잘하겠대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악역한대요. 예, 악역 할까요? 아, 자기 또 하고는 싶어 하세요. 하고는 싶어 하는데 그런 게안 들어와서 그런데요.
근데 자기는 하고 싶대요. 아, 한번 하면 잘하겠다 하세요, 할머니가. 아무튼 뭐 좀 잘 나갈 것 같다. 올해 작품 하나 크게 된다 그러세요. 남주혁 씨도 마찬가지로? 남주혁 씨는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그래요? 활동은 하는데 이렇게 막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세요. 두 분의 남주혁 씨는 지금도 잘 뜨시니까. 할머니가 지금은 김민규, 민규 더 크게 될 건데 아직까지 안 돼서 아쉽다 그러는데 민규는 그런 눈이 없대요. 드라마 같은 거, 예. 드라마 같은 거 찍을 때 배역이 너무 작대요. 더 큰 걸 할 수 있는데 작은 거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거 하면 더 뜨겠다 그러세요. 저번에 그 우도환 씨? 우도환 씨. 그건 대박 나대시고. 그분 지금 엄청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전에. 예. 잘 나가고 있어요. 드라마도. 캐스팅돼서 엄청 크게 된다 그러세요. 예. 김민규 씨도. 아, 그분처럼? 그때 전 봐갖고 잘 맞았잖아요. 그분, 그 우도환 씨 대박 날 거다. 우도환 씨는 아직 다 더 대박 날 거예요. 될지어다. 네, 네, 될지어다. 그분 더 크게 되세요. 될지어다. 알겠습니다. 이분, 네. 그러면 이분도 잘 된다는 거죠? 지금 개띠니까 두 분 다 개띠라서가 아니라 자체가 잘 돼요. 아. 근데 대신에 미운 감정 한번 품으면 그 미운 감정이 오래 간대요. 그래서 독을 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여지까지 이렇게 해온 게 독하게 했대. 남들과는 다르게 너무 독하게 힘들게 해왔대요. 다들 힘들었겠지만 자기가 많이 힘든데 그래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으로 하고 있대요. 네. 그 생각이 또 이번에 올해 운이 잘 맞아서 좋게 좋게 풀린다 그러세요. 잘 될 거예요. 그죠? 잘 된다 그러세요, 할머니가. 올해 작품 하나 큰 거 하나 한대요. 이거 참고해서 아마 그분이 혹시라도 보시면, 예. 아, 보시고 오시면 감사하죠.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